특정 업체 봐주기로 방송을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해명하시더라고요. 특정 업체 때리기로 방송 만든 건 맞고. 모컬.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조재환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사를 쓰셨죠. 뭐 테슬라 관련해서든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든지. 그런데 최근에 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쓰셨어요. 충격적일까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거대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것을 혼자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테슬라 외국 보도 사과 청원 동의 1000개 돌파. 1000개 돌파했어요? 많진 않네요. 1000개를 돌파를 해야 KBS가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돼서 제가 기사를 쓰게 됐는데. 어떤 보도가 됐길래 외국 보도다 뭐 그거에 대해서 시정해라 이런 얘기를 공론화시키게 된 거예요. 오토파일럿을 네. 자율주행이라고 소개했던 부분이 문제였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오토파일럿이다 라고 하는데 자꾸 여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것도 안 된다니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죠? 맞아요. 테슬라가 말씀하신 대로 오토파일럿 자체를 자율주행이라 하지 않고 주행보조 기능으로 소개를 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사가 보도를 통해서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라는 의미로 기사를 올렸죠. 누가 봐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 비스무리한 표현을 쓰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옵션도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 저도. 그치.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네. 그거는 이 명칭의 문제지 누구도 이걸 자율주행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인데 근데 방송사에선 과도하게 사람들이 다 자율주행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 오너들이 마치 막 사고가 맨날 나는 위험에 빠져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영상이 크게 다루고 있는 게 네. 충돌 테스트, 일반 도로 테스트, 그리고 기존의 사고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 거군요. 일단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어떤 문제였어요? 충돌 테스트에서 네. 네. 흰색 트레일러가 엎어진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박아버렸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거를 연출하려고 일부러 스티로폼을 겹겹이 쌓아놓고 마치 그게 엎어진 트레일러처럼 연출시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막상 긴급 자동제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 아니면 자동차에만 인식이 되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스티로폼 같은 그런 가벼운 물체는 인식하지 못하도록 이미 설계가 된 게 보편화가 됐는데 만약에 그 스티로폼 한 박스만 만약에 자동차가 인식이 됐는데 급제동을 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급제동을 하고 또 박아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걸 감안해서 실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 네.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신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실험을 도와줬을 뿐이다. 아, 일단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 또 KBS가 원하는 대로 우린 해줬을 뿐이다. 아, 그럼 KBS가 애초에 그걸 의도를 갖고서 이거 촬영을 시작했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더더욱 문제인 게 비교 대상이 되는 차를 섭외를 네. 했었어야 돼요. 아, 그렇죠. 방송사가. 만약에 네. 다른 모든 차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들이받는 상황에서 얘도 들이받으면 그건 문제라고 하기 좀 어렵죠. 긴급제동이 다 안 되는데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똑같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모델 3, 코나 2이 서로 경쟁을 해서 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제대로 인식을 했는지에 네.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했죠.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문제였죠. 아, 굉장히 섭섭하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긴급제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를 객관성 있게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상한 문자를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경기 경찰서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사하게 될 것 같다고 저를 부르게 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냐면 제네시스 GV80 나올 때쯤이에요. GV80에서 깜빡이를 켰을 때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기능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는 잘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법규상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예. 테슬라는 미국 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규와 관계없이 되도록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현대차 쪽에서.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테슬라 오너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청원을 내고 지금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규에는 자동으로 차선을 바꾸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아예 그걸 상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내는데 네. 이게 어떤 법규에
한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이거 조금 좀 안 맞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뭐 작은 제가 못 본 그런 항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 오토파일럿을 못하게 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앞선 기술이 있으면 그걸 그냥 법으로 막아버리고 예. 우리나라 기업이 그거 할 때까지 너넨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한테도 전혀 좋은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깎아먹어버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 충돌 테스트에서 한 가지 더 네.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만세 혹시 아세요? 마지막 거? 아, 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영상을 한번 보면 테슬라 베타 버전의 질주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네. 이 말도 되게 넌센스인 게 베타 버전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나는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계속 베타로 할래요 하면 남보다 좀 더 먼저 받는 거예요. 맞아요. 기술을. 네. 나는 베타 버전이 싫어요. 안정된 거 할래요. 그러면 베타 버전 안 받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고 영상들 뭐 보여주고 있고요. 네, 멈춰졌어요? 네. 40km 때는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오! 네, 60km인데 이 정도면 섰다고? 네. 야, 이거는 대단한 건데? 저도 그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부터 그 만세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km? 네. 오, 엄청 빠른데? 그냥 수로폴도 아니고 이거 약간 타격이 있겠는데 차에? 그리고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 끝나니까 만세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이 만세는 왜 했는가?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공론화가 됐었죠. 뭔가 이렇게 네. 이분은 와 드디어 사고가 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고 나길 바라고서 영상을 찍은 것처럼 KBS의 해명은 당시 네. 이 대구의 날씨가 33도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더웠다, 너무 더워서 네. 아스팔트 노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있었다 보니 촬영 끝이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촬영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싫었던 건 아니잖아. 이게 차가 너무 잘 서. 그럼 좀 짜증날 것 같긴 해요. 다행히 의리 의도한 대로 찍혔다 이거지. 그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테슬라가 안 된다는 제보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 촬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되더군요. 그래서 와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렇게 놓고선 촬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KBS에서는 특정 업체 봐주기로 방송을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해명하시더라고요. 특정 업체 때리기로 방송 만든 건 맞고 특정 업체의 입김 때문에 만든 게 아닌가에 대한 아 이게 현대기아차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돈 받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설마 돈 받고 이렇게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공도에서의 얘기도 있어요. 네, 치터 문제가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치터라는 게 옆에 붙여서 이렇게 달리는 거 그 치터가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 테슬라의 치터 붙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고 네. 사고 나서 사망하신 분도 치터를 붙인 상태에서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서 게임을 하다가 치터 붙였으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조사는 어쨌든 손으로 잡으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공영방송사가 치터를 붙여놓은 상태로 네. 오토파일럿 시연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 지금 이게 팬텀 브레이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요거 딱 찍을 때 이게 7월인데 6월달 말 정도에 갑자기 테슬라가 베타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베타 업데이트가 갑자기 팬텀 브레이크가 막 생기는 베타 업데이트였어요.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팬텀 브레이크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업데이트가 좀 잘못됐던 거죠. 시흥시 사고 이건 뭔가요? 요철을 지나갈 때 네.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해제가 돼서 네.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죠. 이상하네요. 네. 그 오토파일럿이 해제됐다 해제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왼쪽으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알아봤는데 네. 구간 지날 때 한 손은 스티어링을 잡고 눈과 그리고 손은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어서 손에 쥔 그 힘 때문에 스티어링일 자체가 아예 그냥 좌측으로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가버렸다. 그러니까 핸들을 돌렸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풀렸다? 네. 풀렸기 때문에 핸들이 꺾인 게 아니라? 네. 테슬라는 핸들을 조금만 돌리기만 해도 오토파일럿이 꺼지나요? 저는 살짝 돌릴 때 꺼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 살짝 돌리면 꺼지죠? 네. 운전자가 앞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손이 딴 데로 가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차의 입력 장치가 핸들하고 페달밖에 없는데 이쪽 손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테슬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테슬라의 주장이니까 이걸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만 테슬라 쪽 주장은 이 사람이 자기 왼손을 이용해서 차를
반대편으로 꺾어서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고, 이 사고 당사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갑자기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가드레일 쪽으로 바로 핸들을 꺾어버리면서 사고가 났어요. 오토파일럿이 풀렸으면 핸들이 안 꺾여야죠. 주장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걸 이자라면 이걸 조금 더 파악해 보셨어야 돼요. 최소한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 번쯤은 해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뭐 물론 이분의 말이 100% 맞을 수도 있죠. 뭐 저희가 뭐 100%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취재는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토파일럿이 꺼졌다는 것과 핸들이 꺾이는 것은 서로 관계 있는 게 아닌데, 오토파일럿이 꺼졌기 때문에 핸들이 왼쪽으로 꺾였다라고 주장하면 이상한 거지. 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설명하는데 조향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 표현을 왜곡한 거죠. 스티어링 휠에 조향 흔적이 없다라는 건데, 그거 그대로 자막을 쳐서 마치 조향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라는 것도 왜곡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차가 스스로 꺾었다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하는데, 네. 사고가 나서 바퀴를 때렸기 때문에 이게 꺾였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오인되게끔 보도를 했습니다. 데이터 변화의 1초 전에 이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 외부 요인으로 부딪혀서 그래서 이게 꺾였다는 거예요, 핸들이. 교수님들은 지금 다 맞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되게 이상하게 편집하고 있어요. 마치 차가 잘못해서 꺾였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했어요. 야,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구나. 아, 이분 말씀은 저 외부에 있는 저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오인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공개 안 하는데 우리가 저걸 추론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린 추론할 수 없다라는 예, 그렇게 뜻이에요.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네. 마치 저것 때문에 오인됐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영상이 조금 많이 잘못됐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서 꽤 실제로 문제점인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팬텀 브레이크 얘기 나오고, 팬텀 브레이크는 당연히 뭐 문제죠.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요 업데이트가 문제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업데이트 때 그게 좀 해소가 돼서 이제는 뭐 큰 문제 없지만, 저도 아, 요 업데이트 괜히 했다 싶었어요. 그때 아마 테슬라 오너들한테 그냥 카페에 한번 물어봤으면 아니면 검색만 해봤어도 네. 팬텀 브레이킹이 갑자기 생긴 일이고 한 2주 만에 또 갑자기 없어진 일이라는 걸 아마 아셨을 텐데 이게 조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FTA 때문에 저희 안전기준에 대해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네. 어디서 갑자기 도시전설처럼 나타난 거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를 지금 비난하는 겁니까? FTA 자체를 맺은 정부를 비난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되게 웃기는 게 우리도 FTA 면제되잖아요. FTA면 우리도 면제되고 저쪽도 면제되는 거예요. 상호 면제인데 이걸 왜 마치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리고 되게 희한한 거는 자동차선 변경이 FTA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 법이 없으니까 FTA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테슬라를 까겠다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영상이네요. 그래요, 뭐 깔 수 있죠. 뭐 문제 있으면 깔 수 있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런 식의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 영상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창에서 나온 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청자 청원이 벌어진 거군요. 네. 그래서 베타 버전의 질주 방송 내용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여기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썼는데 정정 보도는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만 남긴 거군요. 네. 이 영상 이후에 갑자기 이 KBS가 굉장히 신나셨어요. 자기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국토부가 이 영상을 보고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넌센스인 게 이미 6월 달에 조사한다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7월 달이고 뭔가 순서가 이상해요. 약간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국토부가 그냥 테슬라를 이렇게 지적해서 너네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도록 KBS가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그거에 맞춰서 아이고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라면서 조사를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네. 국토부가 지시를 했으니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냥 공정하게 하겠다, 편견없이 하겠다, 네. 투명하게 네. 결과를 공개하겠다 라는 반응이었죠. 일단 조사한다는 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해당 기능을 우리나라만 못 쓰게 된다 이런 일만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글을 또 쓰셨잖아요. 아, 차량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자막에는 꺼지는 계기판이라고 나온다. 네. 예고편에서 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운행 중에 그냥 나가버려요 이런 자막이 나온다. 답변 내용이 좀 웃겨요 또. 예고편에 나온 건 테슬라 차량 스크린을 리부팅하는 장면이 맞다. 인정하네요. 예고편은 본 분량을 40초로 축약한 짧은 영상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료화면을 사용했다. 그래서 본 방송에서는 이 영상을 뺐다. KBS 보도 준칙에 따른 거니까 문제 없다. 그래요. 예고편을 만들 때 보도 준칙 따르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예고편은 그냥 만들어도 되고 예. 뭐 이게 보도할 때는 보도 준칙에 따랐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제작진은 차량 결함이라는 멘트를 안 했다.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주목했다고 문제 결함 모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아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봤는데 안 쓴 것 같긴 하네. 아무튼 뭐 아유 제가 뭐 무슨 어떻게 감히 KBS한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을 그냥 마지못해 하셨네요. 무슨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약간 의도를 갖고서 이렇게 보도를 하신 것 같고 답변이 조금 어색합니다. 뭐 많은 분들의 글들도 이렇습니다. 뭐 오토파일럿 부분, 뭐 안전에 치명적인 치터를 사용하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송 목적이라고 하는 거 완전 변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치터 사용에 대한 해명은 왜 안 했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쵸. 여튼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의 그 중립성이 지나치게 훼손돼 있어요. 언론이 좀 도를 넘은 까내리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이 보도를 바라보면서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테슬라만 나오면 이렇게 언론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인가. 여기 어떤 분은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하니까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설마 그것 때문에 테슬라를 공격하진 않겠죠. 아무튼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건 뿌리 깊게 있는 것 같고 전통적인 언론일수록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어떻게 결론 내지? 어떻게 결론 내지? 끝났다! 끝났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완벽한 기업은 없을 겁니다. 항상 날카로운 시각으로 테슬라도 바라보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제대로 보도해야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나쁘다고 하면 나중에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이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지네코리아 조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건데? 야 KBS하고 사이 안 좋아지려나? KBS에 출연할 일도 없지 않을까? TBS의 방송기자로 갈 수는 없겠군요, 조재환 기자는. 왜요? KBS에서 야, 네. 저놈 좀 잡아와.